자, 저희가 이제 C++를 배운 거를, 그러니까 C++를 사실상 정말 빨리 저희가 배운 겁니다. 정말 빨리 본 거라서 사실상 C++은 이 기간 동안 배운 게 끝이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우리 모든 수업 시간이 다 C++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나. 이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1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차피 모든 문법은 우리가 다 C++ 문법으로 앞으로 코딩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C++의 문법적인 거를 처음에 1, 2개월 차에 배웠다면 앞으로는 이제 C++을 계속해서 써 나가면서 C++을 이용한 어떤 객체 지향 설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걸쳐서 항상 디폴트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C++ 이론 설명하고 API로 넘어온 이유도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설계를 기반으로 이런 설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C++ 문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걸 만들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숙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마무리 지었던 부분에서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라는 클래스를 설계하면서 이제 리소스 클래스들의 부모 클래스를 설계를 했었고 여기에서 리소스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키값을 알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파일로부터 로딩됐을 경우에 그 경로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를 두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리소스들이 로딩되면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름과 그다음 본인이 어디 경로에 있는지 이때의 경로는 상대 경로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이런 정보들을 자기가 로딩될 때다 기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처를 설계하기로 했었는데 얘도 이제 리소스 일종이니까 리소스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멤버로는 이제 DC와 비트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앞으로 로딩하게 될 이미지도 별도의 비트맵 형태로 픽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 비트맵 형태의 데이터와 연결 지어줄 DC 하나를 필요로 할 것이고, 요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걸 텍스처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이미지 데이터. 이거 하나가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텍스처의 로드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텍스처라는 클래스가 동적 할당돼서 만들어져 봤자 실제 메모리상엔 어떠한 이미지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요두 멤버를 들고 있는 텍스처 클래스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안에 멤버로 HDC 비트맵 이거 전부 다 커널 오브젝트 ID를 저장하기 위한 애들 아닙니까? 멤버로 DC랑 H 비트맵이라는 ID용 정수 얘네 다 4바이트 정수 변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얘네가 가르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껍데기 텍스처라는 객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파일로부터 보이드로 하자. 내가 어떤 파일을 로딩해야 될지를 호출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로에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 파일을 메모리상에 올리고 그걸 이제 우리 비트맵 아이디로 가르쳐야겠죠, 이렇게. 여기서 가리킨다는 개념은 포인터로서가 아니라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를 받아와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아이디를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가리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랑 연결 지어줄 DC 하나 만들어서 둘이 연결 지어주고 우리 텍스처가 멤버로 그 DC 아이디를 받아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텍스처가 멤버 이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로딩된 비트맵과 DC를 그 텍스처 객체가 알고 있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텍스처를 지칭할 때 아, 이 이미지와 이 텍스처를 동일시하게 받아들여지겠죠. 어떤 캐릭터 이미지를 내가 텍스처라는 객체 하나로 만들어서 로딩을 할 거잖아, 그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멤버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자, 그럼 여기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로드 이미지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여기서 H 인스턴스는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실제 경로 받아온 걸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파일의 경로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에 타입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여기 unsigned int예요. unsigned int야, 타입이. 이게 이제 이미지를 로딩할 때 어떤 옵션 값을 넣어달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비트 연산자로 조합을 해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한 아이디가 있는데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타입 자리에 들어갈 값으로 요 세 가지를 아닌데? 이거 아니야. 알겠다. 자, 타입에 들어갈 이 정수 타입, 타입 자리에 들어갈 값이 얘네들이에요. 이게 비트 값이 안 겹치게 다 자리가 1, 2, 4, 8로 다 되어 있죠? 서로 안 겹치게. 이걸 조합을 해서 원하는 옵션 형태로 로딩할 때 어떤 추가적인 전달 사항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create div section, 저거랑, 그 다음에 load from file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맵 이미지로. 자, 이렇게 옵션 넣어주고 가로 세로 길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로딩할 이미지 안에서도 지정한 사이즈만큼만 일부분만 로딩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텍스트 한 장은 그냥 온전히 메모리에 내가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지금 메모리에다가 딱 생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비트맵 데이터로. 그죠? 근데 텍스처라는 건 앞으로 어떤 이미지가 될지 정해져 있어요? 이 텍스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텍스처 클래스가 담당할 텍스처 이미지가 누구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이미지마다 사이즈가 다 다를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냥 온전히 다 로딩하고 싶은 거죠. 사이즈가 500x500짜리 픽셀짜리 이미지가 됐건 1000x1000이 됐건 그냥 텍스처 한 장이 그 이미지 하나랑 딱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이즈 자리에 들어갈 값을 보시면은 가로 세로인데 height 높이 가로 세로 파라미터 제로면은 디폴트 사이즈를 지정을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0에 0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unsigned int fu load라고 하는데 저것도 뭐가 들어간지 보자. 아, 마지막이 이거구나. 첫 번째는 이거고, 아, 쏘리. 이미지 비트맵이 들어가야겠네. 좀 바뀌었어요. 요게 여기고, 이게 여기네요. 비트맵 데이터 형태로 로딩을 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사이즈는 00, 디폴트 사이즈, 그 다음에, 로드 옵션은 요렇게. 잠시 경로만 문제가 없다면 로드 이미지가 실패할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로딩된 녀석을 우리 텍스처의 멤버 hbitmap 핸들로 받겠습니다. 만약에 로딩을 완료했는데도 이 bitmap 핸들 값이 만약에 null이잖아?
로딩이 제대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아이디가 안 나왔어. 로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요 경우엔 우리가 지금 예외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텍스처 입장에서 여기 경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때의 경로는 정말 완성된 최종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파일의 최종적인 절대적인 그 경로값. 근데 어제도 말했다시피,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우리 지금 프로젝트의 폴더는 언제든지 위치가 옮겨질 수 있죠. 그러면은 저 이미지 데이터의 경로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디다 배치하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확실하게 고정된 최종 경로를 항상 정확하게 고정값으로 넣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프로그램 실행될 때마다 실행 파일의 위치가 달라지면 경로가 다 틀어질 텐데, 이미지를 같이, 우리 폴더 안에 같이 넣어놓을 거 아니야. 우리 게임이 실행될 때 필요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뭔가 경로를 관리해줘야 될 상황이 좀 발생했다라는 게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없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경로를 관리해줄 필요성이 좀 생겼어요. 자, 텍스트 한 장을 로딩해 보려니까 고려해야 될게 새로 생겼죠. 경로. 자, 지금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폴더 위치를. 지금 우리 수업 프로젝트에서 윈도우 API 프로젝트, 이게 이제 솔루션 경로고, 이 안에 우리 클라이언트라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윈도우 API 솔루션 안에.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완성된 결과물은 이거 아니에요? 디버그의 이거. 우리 디버그 버전으로 빌드해서 실행 파일이 나왔죠. 실행 파일이 나왔어. 그럼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 실행 파일 딱 키면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라고. 뭐 나오는 게 없네? 우리 최근에 한게 없었나? 아, 우리 64로 빌드 했구나. 저거는 32비트로 옛날에 빌드 해놨던 거다. 이거 지워버리고. 우리 지금 64비트 기준으로 디버그 버전, 릴리즈 버전 있는데, 이 디버그 버전으로 빌드된 요게 지금 우리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그게 이 폴더죠. 이 디버그라는 폴더 지금. 바탕화면으로 빼서 이걸 실행해도 우리 프로그램 잘 실행된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텍스트 한 장을 로딩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안에 같이 텍스트도 들어 있었어야겠죠. 그래야 이거 실행시켰을 때그 이미지 파일을 로딩해서 되게 동작을 할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결과 실행 파일로서 실행한 게 아니라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버깅 모드로 우리가 만들어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야 디버깅이 가능하거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개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중간에 중단점도 걸어서 그 상황을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스택 메모리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각종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제작될 우리의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디버깅 모드로 실행 중이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완성된 최종 파일은 이제 폴더와 실행 파일로 딱 뽑혀 나오겠죠,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게임 폴더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프로그램 폴더고, 그 안에 이제 실행 파일이랑 각종 필요한 리소스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거를 실행하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폴더가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C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항상
위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 구조 설계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프로젝트 구조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자, 보세요. 여긴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이지만 내가 빌드한 결과물을 내가 지정한 폴더에다가 좀 모아볼게요. 지정한 폴더에다가 모아볼게. 그래서 지금은 뭐 X64 안에 디버그 릴리즈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출력 폴더 이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빌드된 결과물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 빌드할 거니까 지워버리고, 자, 우리 솔루션의 클라이언트라는 프로젝트를 빌드했을 때 만들어질 실행 파일은 어디다가 출력을 할 것이냐? 자,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일반에 출력 디렉터리라고 보이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64비트 디버그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솔루션 경로에 플랫폼 64, 그래서 아까 X64라는 폴더가 생겨난 거예요. 그 안에 구성. 지금 모든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디버그 버전으로 빌드할 때에는 디버그라는 이름이 붙겠죠? Configuration이 이 디버그 구성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 디버그 폴더 안에 우리의 실행 파일 exe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실행 파일은 what.exe인데 프로젝트 네임, 클라이언트라는 프로젝트 네임을 따와서 .exe 실행 파일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고 싶으면 내가 이걸 수정하면 되겠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뭐 실행 파일 결과 이름, 뭐 mygame.exe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걸 바꾸면 되겠죠, 여기를? 경로도 내가 이걸 그냥 수정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솔루션 경로까지는 똑같이 가져올 거야. 이 솔루션 경로는 우리 그 솔루션이 어디에 위치하던 간에 거기 기준의 값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키워드죠, 이게 지금. 솔루션 DIR. 우리 프로젝트 솔루션 자체 폴더가 어디에 위치하든 거기 경로를 알아와. 거기에다가 뒤이어 붙일 내 출력 경로 이름은 출력이니까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아웃풋, 출력. 아웃풋 파일이라고 할까? 아웃풋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자, 여기까지 붙여주고, 우리가 지금 디버그랑 릴리즈 두 개로 나뉘죠? 자, 디버그 버전일 경우에는 바이너리 디버그라고 하고요. 저장. 릴리즈 버전으로 빌드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아웃풋 폴더에 바이너리 폴더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 이름이야. 자, 그래서 릴리즈로 빌드할 때, 디버그로 빌드할 때다 설정 잡아놨습니다. 자, 빌드 해볼게요. 디버그 버전으로 우리 빌드를 해보면, 자,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가보면, 디버그 버전 실행 파일은 여기 있죠. 그럼 릴리즈 버전으로 한번 빌드 해볼까? 생겼죠? 아직 빌드가 완료가 안 됐는데. 생겨났죠? 우리 실행 파일. 릴리즈 버전, 디버그 버전. 여기가 우리 솔루션 폴더고, 이건 이제 프로젝트고, 우리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가 빌드된 결과물을 디버그랑 릴리즈 버전으로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요것만 똑 떼서, 이거 우리 게임 실행 폴 설치 폴더 아니야, 이게? 우리 게임 설치 폴더라고 할수 있겠죠? exe랑, 여기 컨텐츠, 우리 그 리소스들이 여기 같이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로 빌드한 결과물을 모아서 이제 저것만 따로 실행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리소스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배포하려는 거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하려는 거는 릴리즈 버전이야? 디버그 버전이야?
릴리즈 버전이죠. 우리가 디버그 버전으로 작업하는 이유는 디버그 버전에서만 우리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디버깅 모드로 이걸 실행할 수 있고 또 디버그 버전에서만 동작하는 코드들이 있단 말이야. 문제를 잡아주기 위해서. 근데 릴리즈 버전에서는 이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죠. 충분히 우리가 디버그 모드에서 문제점들을 다 찾아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확신이 들면 이제 최종 배포 버전인 릴리즈 버전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컴팩트하게 딱 실행 파일 완성시켜서 그게 진짜 최종 배포 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될 폴더가 바로 이 녀석이라고. 요 녀석. 그러니까 리소스도 어디에 있는 게 말이 맞아. 어디에 같이 들어있어야 돼? 여기에 같이 들어있으면 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리소스들은 여기에 컨텐츠라는 폴더에다가 제가 넣어 놓을게요. 여기 이제 텍스처랑 사운드랑 이런 각종 리소스들이 이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만 있어도 실행할 때 자기가 로딩할 때 필요한 리소스는 여기 콘텐츠 폴더에서 찾아서 경로 찾아서 로딩 시키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럼 제가 디버그 모드로 실행할 땐이 안에 리소스가 없는데요? 디버그 버전으로 실행할 때에도 여기 있는 리소스 쓰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똑같은 리소스를 우리가 동일하게 두 배로 메모리 차지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디버그 버전으로 실행하던, 릴리즈 버전으로 실행하던 항상 이쪽 콘텐츠 폴더까지의 경로를 내가 알아내야 된다고, 여기까지. 거기에서부터 상대적인 경로인 텍스처 폴더에 있는 뭐.bmp를 로딩해라. 이게 바로 텍스처의 상대 경로가 되겠죠. 난 이제 뭐만 알면 돼? 텍스처 폴더에 있는 뭐.bmp. 여기까지의 경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앞전 경로까지는 항상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해? 이제 경로를 담당하는 패스 매니저가 이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폴더가 어디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여기까지의 경로를 알아낼 거야. 바이너리 폴더까지 와서 컨텐츠. 내가 지금 디버그 모드로 실행 중이야. 디버그 모드로 실행 중이더라도 어디 경로를 알아내야 돼? 여기 가서 바이너리의 콘텐츠 폴더 알아내야 돼. 그래야 디버그 버전으로 실행할 때도 리소스를 로딩하면서 문제없이 동작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완성되면 요 녀석이 바로 배포될 우리 프로그램 실행 폴더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경로 담당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찾았어. 여기까지 경로 알아내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경로 알아내야 돼. 자, 그래서 경로를 찾아줄 매니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패스 매니저도 싱글톤으로 만들어 놨고, 패스 매니저가 초기화될 때, 저 콘텐츠 폴더까지 경로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어 처음 시작할 때, 자, 이렇게 해서 경로를 찾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활용할 함수가 뭐냐면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면은 해당 프로그램 기준으로 실행된 위치를 현재 디렉토리라고 얘네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면은 실행된 프로그램의 위치, 그 위치를 처음에 현재 디렉토리라고 얘네가 윈도우가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받아올 수 있어. 그럼 현재 디렉터리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경우, 만약에 내가 이 바이너리의 릴리즈 버전의 요 실행 파일을 켰을 경우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내부 코드가 동작하겠죠. get current 디렉터리에서 현재 디렉터리 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경로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요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면 여기 경로, 만약에 디버그 버전 exe로 실행했으면 여기 경로가 나오겠죠. 여길 내가 켰으니까. 그럼 어떤 프로, 내가 지금 어떤 실행 파일 버전으로 키건 간에 항상 누굴 알아내야 돼? 여기 경로 알아내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작성한 코드가 항상 동일하게 동작을 하려면 규칙을 찾아야 되지 않아? 지금 바이너리 쪽으로 실행했을 경우에 바로 콘텐츠 폴더를 여기다 현재 디렉터리 얻어와서 바로 뒤이어서 내가 여기다가 콘텐츠 붙이면 그냥 끝나버리지만 이렇게 동작을 해버리면 얘 입장에선 말이 안 되죠. 이런 폴더가 여긴 없잖아. 그죠? 그럼 둘다 동일하게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현재 디렉터리 얻어와서. 그치, 상위 폴더, 부모 폴더로 한번 나가주면 되지 않아? 얘가 됐건 둘다 여기로 올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뭘 붙여? 바이너리, 콘텐츠. 여기까지 경로 붙여주면 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getCurrent 디렉토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경로를 한번 알아와 볼게요. 먼저 경로를 저장할 멤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로는 255글자 제한을 걸겠습니다. 윈도우에서 경로가 255글자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도 255글자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겠죠? 이 글자 개수가. 자, 그래서 최대치인 255개로 선언을 하고, 자, 버퍼 길이와 그 다음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버퍼 길이가 255자였죠? 공간 크기가, 랭스가, 그 다음에 주소. 배열의 이름이 그냥 주소잖아?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현재 경로가 채워져요. 현재 경로가.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 경로를 우리 윈도우 타이틀 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잠깐 타임 매니저에서 요걸 렌더링 하는 거 잠깐 주석 걸고, 아, 요 부분을 타임 매니저 렌더로 빼자 따로.
타임인즈 랜더는 여기서 호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뜨겠죠. 똑같이 뜰 거고 이제 이걸 주석을 걸고 자 타임 매니저 렌더링 잠깐 끄고 패스 매니저가 처음에 초기화 될 때 이때 큐런트 디렉토리 받아 놓은 거를 우리 윈도우 타이틀 창에다 한번 띄워 볼게요. 문자열은 요거 자 그러면 빌드 했으니까 릴리즈 버전으로 한번 빌드 해볼게요. 다 빌드 해놓고 자 디버그 버전 먼저 실행시켜보면 자 경로 어디 떴어? 여기 경로 떴죠? 그 다음에 릴리즈 버전으로 빌드해서 실행시켜보면 여기 경로 나왔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라는 게 어디로 지정되냐면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여기 경로가 지금 현재 경로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상위 폴더로 한번 가서 바이너리 콘텐츠로 들어온다. 이 작업을 하면은 지금 어느 버전으로 실행을 하더라도 리소스가 존재하는 이 콘텐츠 폴더 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 이제 디버깅 모드로 실행할 때 F5로 실행을 하죠. 중단점 걸고 할 수 있으려면. 그죠? 자, 근데 컨트롤 F5가 있어요. 컨트롤 F5. 컨트롤 F5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지금 프로젝트 폴더 경로 나오잖아. 클라이언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쓰는 F5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해도 여기가 나오죠. 디버깅 모드로 실행한다는 거는 각종 중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해서 실행하겠다는 소리고 컨트롤 F로 누르면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상으로 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본 거야. 그런 디버그 모드를 쓰지 않고.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 둘의 경로는 API 클라이언트라는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우리 윈도우 프로젝트 아웃풋이 아니야. API 렉처에서 클라이언트로 들어가죠. 프로젝트 경로가 나왔죠,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를 통해서 실행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디버깅 모드로 키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가 먼저 실행됐고 거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디버그 모드로 얘네가 다시 또 켜진 거야. 그러니까 이때 현재 디렉토리는 어딜 잡아주냐면은 해당 프로젝트를 잡아줘요. 해당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여기 우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우리 CPP 코드랑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프로젝트 경로를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디버깅 모드로 문제없이 다 테스트하고 빌드해서 배포하는 거잖아. 근데 디버깅 모드로 실행할 때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규칙이 안 먹혀. 지금 디버깅 모드로도 문제없이 내가 지금 동작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지금 계속 코드를 테스트해보면서 디버그 모드로 작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빌드 해가지고 배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큐런트 디렉토리 얻어서 한번 뒤로 나간 다음에 바이너리 그다음 어디야? 컨텐츠 이렇게 가야지? 하면 어떻게 돼버려? 내가 F5로 실행했을 경우 여기서 한번 나간 다음에 여기에 바이너리 폴더가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그럼 아웃풋 폴더라는 걸 만들지 말고 이 둘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겠죠.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해결을 굳이 한다면. 이거 없애버리고. 이래야 어떻게 실행되든 한번 나와서, 이렇게 실행되더라도 한번 나와서, 이렇게 실행되더라도 한번 나와서, 바이너리 컨텐츠 간다. 이러면 이제 다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하기 싫다고.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이제 출력 파일을 두개 이렇게 모으고 싶어, 따로, 폴더에다가. 그러려면 지금 디버그 모드로 실행했을 때랑, 이 각각 해당 실제 빌드된 프로그램 기준으로 실행했을 때에, 내가 작성한 코드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하려면은, 뭔가 좀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 현재 디렉토리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디버그 버전으로 실행할 때에는 프로젝트 경로가 나오니까 실제 실행 파일 기준으로 내가 고려했던 것들이 디버그 버전에서는 디버깅용으로 이렇게 실행할 때는 안 먹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얘네들이 잡아줄 수 있게 속성 값을 제공을 합니다. 얘네가 여기 디버깅에 가보시면은 작업 디렉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큐런트 디렉토리 말하는 거야. 디버그 버전으로 실행할 때 getCurrent 디렉터리 함수를 호출하면 이 지정된 작업 디렉터리 쪽 경로를 읽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프로젝트 DIR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뭘로 바꿔주면 돼? solution DIR에 아까 그 바이너리 폴더로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웃풋 폴더지. 거기에 바이너리. 여기를 작업 디렉터리로 잡아주자고. 이해되십니까? 모든 구성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F5로 실행할 거예요. 디버그 모드로. 자, 그래도 아까 그 바이너리 폴더가 나오죠, 이거. 아까는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폴더 나왔었잖아. 프로젝트 폴더. 근데 이제 F5 디버그 버전으로 실행해도 이쪽 경로가 현재 디렉토리로 나오지. 그럼 이제 다된거 아니야? 어떻게 실행하더라도 규칙은 상위 폴더로 한번 나갔다가 바이너리 그다음에 컨텐츠 폴더를 뒤이어 붙여주면은 무조건 이제 내가 원하는 콘텐츠 폴더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 코드상에서는 여기까지의 경로는 항상 패스 매니저가 찾아줄 테니까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돼? 거기서부터에 대한 실제 리소스들의 상대 경로로만 내가 작업을 하면 되지. 그럼 언제나 해당 실행 파일이 있는 기준까지 경로는, 콘텐츠까지 경로는 찾고 거기에 뒤이어서 내가 작성한 상대 경로로 진짜 최종 경로로 완성시킬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재 디렉터리 얻어와서 뭘 해야 된다? 한번 상위 폴더로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뭘 붙여줘? 여기까지 붙여주면은 컨텐츠 폴더의 경로로 우리가 어느 상황에든지 항상 알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뭔 말인지? 별로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일단 이렇게 진행합시다. 자, 일단 상위 폴더로 나가려면은 지금 얻어져 있는 경로에서 이게 지금 역슬래시로 이 폴더와 폴더 안에 하위 폴더와 상위 폴더 안에 구분선이 있잖아. 그러면 get current 디렉터리로 얻은 경로에서 내가 상위 폴더로 나가지려면 이 마지막에서 가장 최근에 이 역슬래시 이걸 찾아야 되지 않아? 그죠? 저 구분선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것들을 지원해주는 그 문자열 클래스들이 또 이제 몇몇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걸 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문자열을 좀 다룰 겸 직접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상위 폴더를 반환해주는 함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뭐 시스템 쪽그 라이브러리 참조해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번에 직접 한번 해보자고. 알겠죠? 나중에는 이제 확장자를 뺀다든지 뭐 상위 경로를 얻는다든지 뭐 겹치는 경로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는 함수를 써보긴 할 거야. 어차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진 않을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다좀 있는 함수들을 쓰는 게 당연히 편하고 빠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C++를 막 배운 지도 얼마 안 됐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제 아이디어는 이래요. 내가 이걸 직접 한다면은 상위 폴더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만날 때까지 끝에서부터 거꾸로 접근해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현재 폴더가 여기야. 상위 폴더로 가고 싶어. 그럼 여기를 찾아. 이 문자열 전체 길이를 얻을 수 있죠? 거꾸로 접근을 해. 여길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뭘로 바꿔? 여기를 문자열의 끝이라고 인식시키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널문자. 기억나세요? 널문자? 문자열의 끝은 널문자? 그럼 여길 뭘로 바꿔? 널문자로 바꿔놔. 여기를. 메모리로 치면은 숫자 0겠죠? 문자 0이 아닙니다. 문자 0은 특정 아스키 코드 숫자에 대응되는 숫자예요. 널문자를 넣어서 가다가 여기가 끊겼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굳이 메모리를 다 0, 열문자로 똑같이 다 밀어놓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만 중간에 다리를 딱 끊어도 어차피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뒤에 메모리가 뭐가 있건 간에. 알겠어요? 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환복문. 일단 현재 경로 길이를 알아야겠죠? 널문자 만날 때까지 길이를 체크해서 문자의 길이를 알았어요. 그럼 반복문은 거꾸로 돌아야 되니까 문자열 최대 길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배열의 인덱스로 접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 빼줘야겠죠. 생각을 해봐. 배열 안에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럼 내가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인덱스로는 3이잖아, 그치? 문자의 길이는 4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i는, 마지노선 이거죠. 찾다, 처음에 올 때까지 찾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이죠. 마지막 0일 때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고. 거꾸로 계속 i가 뒤에서부터 접근을 할 거니까. 이때까지. i는 계속 빠지면서 와야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맨 뒤에서부터 출발하던 I 번째 문자열을 내가 인덱스 I 번째 문자열을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문자가 만약에 문자와 문자를 구별해주는 구분 문자였다. 찾아오다가 이걸 발견했어. 그럼 더 이상 이 반복문 더돌 필요 있어? 없죠. 그럼 요 자리를 뭘로 바꿔주면 돼? 무슨 문자로? 널 문자를 넣어서 거기 끊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문은 브레이크.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끊겨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우풋, 끊겼고, 바이너리, 이렇게 돼 있죠. 끊어졌죠, 중간에 여기가. 찾아져서. 근데 경로는 뭐라고 떠? 딱 어프까지만 뜨죠. 분명히 여기 끊겼고 뒤에 바이너리 내안 지웠어. 근데 문자열은 여기까지로 인식을 하지. 자, 그럼 이제 문자열 이어 붙여주는 함수 있었죠. 문자열 이어 붙여줘. 목적지는 지금 그 잘린 내가 상위 폴더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잘라버린 여기가 목적지고, 배열 최대 사이즈는 255자고, 그 다음에 내가 넣을 원본 문자열은 요거죠. 이렇게 뒤이어 붙일 거지. 여기에서 쭉 가다가 널 문자인 데까지 찾아서 거기다 뒤이어 붙일 거라고. 그래서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잘된거 보이세요? 찾았네. 자, 그럼 내가 이거 어떤 버전으로 실행하더라도 항상 콘텐츠 폴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디버그로 실행하던, 릴리즈로 실행하던, 아예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던, 그지? 자, F 눌러서 실행해도, 아이고, 그걸 지웠네. 자, 실행해보면, 인도, 렉처, 아웃풋, 바이너리, 콘텐츠. 잘 나왔죠? 그리고, 실제 파일로 실행을 해봐도 콘텐츠 나오죠. 이거 디버그 실행 파일인데 바이너리 콘텐츠 찾았죠. 얘도 찾았죠.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여기 경로 알아내죠. 내가 이 프로젝트 경로 자체를 아예 바꿔도 우리 프로젝트 경로를 얘죠. 이걸 아예 밖으로 빼도 이제 프로그램 걷는 거 없어. 프로그램 자체는 똑같아. 똑같아도 이쪽 폴더 밖으로 빼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 데스크탑에서 바로 윈도우 프로젝트 렉처 아웃풋 바이너리 찾죠. 이해되세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어. 근데 항상 찾아낸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편하게 상대 경로를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프로젝트 키고.
자, 그래서 우린 패스 매니저한테 콘텐츠 경로를 얻어오는 일이 이제 많겠죠? 근데 이거 한번 처음에 초기화할 때 이거 경로 찾아놓고 훼손되면 안 되니까 달라고 할때 콘스트 포인터로 줄 겁니다. 수정 못하게. 콘스트 포인터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콘텐츠 패스 얻어서 우린 앞으로 텍스처를 로딩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로딩을 하자라는 거지. 여기 씬 매니저의 스타트 씬에서 텍스처 한장 로딩하고 싶어. 그러면 텍스처 객체 하나 만들고 얘한테 로드 함수 호출해서 로딩을 할 거야. 근데 로드하기 전에 상대 경로가 어디냐면 실제 이미지가 존재하긴 해야겠죠. 우리 이제 아웃풋 바이너리 콘텐츠 텍스처 여기에다가 어떤 텍스처 한 장을 넣어 봅시다. 뭐 있나? 이거 가져올게요. 플레이어.bmp 콘텐츠의 텍스처 폴더에 들어있죠? 그러면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 콘텐츠 폴더까지 알아온 다음에 요게 상대 경로가 되겠죠. 이거를 붙여서 요렇게가 최종 완성된 경로 아니야? 우리 텍스처 객체에 로딩을 진행해라. 이 파일을 로딩을 해라. 이 텍스처가. 그럼 이제 얘가 바로 저 플레이어 BMP 로딩한 텍스처겠죠? 요 텍스처가 바로.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로드까지 잘 되는 거 확인하고, 잠깐 10분 셔터 수업할게요. 자, 로드까지 한번 잘 되는지 봅시다. 아, 그리고 다 썼으면 여기서 물론 지워야겠죠? 당장 얘쓸 데가 없으니까. 그럼 지우면은 텍스처는 소멸자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쟤들 해제해야겠죠, 메모리에서. 소멸자에서 이거 해줘야 되고. 자, 로드 한번 해봅시다. 경로 제대로 됐나? 아웃풋 빈 콘텐츠 텍스처 플레이어.bmp 오케이. 로드 들어가서 뭐야? 코드가 왜 컴파일이 안 됐지? 아, 릴리즈네. 디버그로.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될 때 코드를 아예 번역을 안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로드하고 나서 이 텍스처 바로 지워버리잖아. 그 텍스처라는 객체 자체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죠. 만들어서 바로 삭제하니까. 그래서 이건 이 코드체로 그냥 없애버렸어, 얘가. 없는 애 깍두기 취급을 해버렸어. 너안쓸 거잖아, 그거. 이렇게. 컴파일 최적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안 쓴다 싶으면 없애버려요.
근데 디버그 버전은 내가 작성한 고지 그대로 아무 쓰지도 않은 int a 하나 선언해도 중단이 걸립니다. 그 말은 다 코드를 추가해 준다는 거죠. 웬만하면은. 자, 들어와서 로드 잘 됐네요. ID 값 나왔죠? 비트맵 ID가 나왔어. 어설트 안 걸리고. 로딩 잘된 거예요, 이러면.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 동안 경로 매니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경로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상대 경로로 우리는 로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상대 경로를 쓸 거예요. 코드상에서의 이 고정 값들은 다 상대 경로고, 이 앞쪽에다가 이 절대적인 경로가 항상 계산돼서 붙을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항상 똑같이 우리 폴더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간에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이 텍스 로딩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